모든 과정을 다 직접 손바느질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0%. 네. 손을 다 안 만드는 거예요. 기계를 만드는 것보다 사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게 옷도 잘 맞을 거 아니에요. 옷 맞추기 위해서. 그게 맞춤법이죠. 잘 맞기 위해서 만드는 게 맞춤법이에요. 기계는 그냥 만들어내는 거고. 맞춤 양복은 1980년대 중반까지 명절이나 기념일 남성들의 필수 복장이었다. 그 당시 양복은 객지로 나아가 성공한 사람의 상징이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양복 만들기 30년. 이제는 지겨울 만도 한데 조형근 씨는 여전히 신참처럼 심혈을 기울인다. 상의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바느질만 13시간 동안 해야. 한 사람이 하나 저고리 하나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과정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전 공정을 다 책임져요. 네. 그래서 이틀을 해야만이 하나 나와요. 기성복 공장의 경우 특정한 분야의 업무만 익히면 되지만 맞춤 양복의 경우 전 과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숙련하는 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립니다. 주머니를 만들고 단추를 다는 것까지 모두 숙련공 개개인의 몫이다. 또한 기성복에 비해 100여 개의 추가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뭐 만드신 거예요? 아, 부속을 만드는 거예요. 부속. 부속이요? 네, 주머니 잘라면 주머니 부속. 허리 달라면 허리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길게 한 건 허리 박는 거예요. 허리. 허리 있죠. 그럼 아버님 경력이 50년은 다 안 됐고 거의 다 돼가지고 대개 뭐 이거 일하는 사람들은 경력이 오래됐겠지.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났고 그 시절에는 공부를 안 하면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당시 양복 만드는 기술은 고급 기술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연습생 꼬리표를 떼는 데만 평균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일. 하지만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이들이다. 왜 양복일을 배우려고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못 가는 시절이고 공부를 안 하면 기술자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이 기술이 괜찮았었어요. 배울 때는. 근데 지금 이제 하향 산업이라서 그러지. 우리 신부름 할 때만 해도 이 기술자들이 공무원 월급보다 두세 배씩 더 벌었어요. 한창 작업을 하던 이문배 씨가 갑자기 바닥을 훑는다. 안 떨어지는 나는. 뭐 찾으세요? 네. 바늘 좀 찾으려면 돼. 에이. 아, 바늘이 좀 없었어요? 잘 안 보이죠? 네. 그래도 젊은 시절하고는 다르죠. 50년이 넘게 바늘귀만 쳐다봤으니 이제 시력도 가물가물해졌다. 하지만 양복을 만드는 솜씨만은 경력과 연륜을 따라갈 수 없다. 짧은 겨울 해가 지고 공장 식구들도 하나 둘씩 퇴근 준비를 한다. 저 회장님 오늘은 11시 반까지 하고 가시죠? 우리 회장님 매일 늦게, 제일 늦게 가세요. 아, 먼저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이들은 주문받은 물량을 해결하기 전까지
각자의 일정대로 움직인다. 죽은 나무 좋네요. 네, 우리도 이제 금방 가야죠. 이제 가게 손님 옷을 할 때 언제 시간에 맞춰질 정도에서 일을 하죠. 아, 그 계획을 다 맞춰놓으시네요. 네,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양복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철칙으로 여기는 이들 때문에 밤을 새우는 것도 부지기수다. 9시 반입니다. 아이고, 나도 가자. 성수기 때는 이렇게 집으로 갈 수 있는 날도 많지 않다. 하루 일과를 마친 이들이 퇴근을 서두른다. 다음 날 공장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됐다. 수천 수만 번의 바느질 끝에 꼬박 이틀 걸려 한 벌의 양복을 만들었다. 아이 다루듯 살살 마무리 다림질까지 하고 나면 한편의 예술 작품 같은 맞춤복이 완성된다. 그간의 노고를 말해주듯 멋지게 완성된 한 벌의 양복. 다 만들어가지고 다림질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탁 놓여있을 때가 이게 이제 다 됐구나 하는 기분이 나서 좋죠, 그때. 옷이 마음에 들게 나오면 좀 기분이 개운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찝찝하니 해놓고도 자기가 일을 해놓고 만족하는 기술자는 없었고 항상 부족되다고 60년. 할아버지, 이거 몇 년도 경 나왔어요? 이거 20년대도 써왔던 거예요. 약간 원래 그 시대 나오던 재봉틀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잠시만요.